경기도의 갯벌 환경이 변하면서 바지락을 비롯한 폐류 생산량이 줄고 있는데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이런 갯벌 환경을 복원하고 수산자원 증진을 위해 경기 지역 연안 갯벌에 어린 바지락과 가무락 쪽에 갯지렁이를 방류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담아왔습니다. 바지락과 가무락 조개를 비롯한 경기도 폐류 연간 생산량은 약 2천여 톤. 갯벌 환경이 변하면서 20년 전 만 톤에 달했던 데 비해 지금은 생산량이 6분의 1꼴로 크게 줄었습니다. 수산자원 생산량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어민들은 울상입니다. 바지락도 점점 없어지고 5,000개에서 1년에 뭐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채취를 굉장히 많이 해서 어민 소득에 엄청난 소득 증대로 갔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거의 없어졌다시피 된 거죠.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이런 갯벌 환경을 복원하고 수산자원 증진을 위해 연구소 자체 기술로 생산한 어린 바지락, 가무락 조개, 갯지렁이 등총 355만 마리를 경기 지역 연안 갯벌 8곳에 방류했습니다. 어린 바지락 300만 마리는 시흥시 오이도 갯벌과 안산 성감지선, 화성 제불이, 그리고 평택 권관리 갯벌 등에 차례로 방류했고, 이 밖에도 가무락 조개는 50만 마리, 그리고 갯지렁이는 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3개 품종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5개월에 걸쳐 관리했고, 질병 검사까지 마친 우량 종자들입니다. 경기도 바다에 이전에는 많았으나 현재는 없는 폐류들을 폐류와 다양한 수산생물을 생산하고 방류함으로써 경기도의 수산자원의 자원량 증진과 생물 다양성을 위해 방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산 기술 확보와 방류가 어민들의 소득 자원 확보와 갯벌 생태계 복원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